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국어활동 3학년 2학기 226쪽 위치에 따라 알맞은 자음자쓰기 지읒, 쌍지읒, 치읒쓰기를 하겠습니다. 자랑, 맞다, 조리, 주차, 짜다, 반쪽, 추위, 숯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의 지읒은 1번, 3번 반반 들어갑니다. 2번, 4번에 세로핵을 길게 긋고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랑자 리얼은 1번, 2번 쪽으로 쫙 올라갑니다. 받침이기 때문에 세로핵을 짧게 긋고 리얼이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3, 4번에 걸쳐서 동그랗게 이응을 적습니다. 맞다, 미음, 1번 모서리에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기 때문에 세로핵을 짧게 긋고 지읒은 3, 4번에 나누어 적습니다. 닫자, 1번, 3번, 4번 쪽으로 약간 올라갑니다. 2번, 4번에 길게 세로핵을 긋고 디귿의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조리에 지읒은 1번, 2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그 다음 중심선 아래에서 오를 길게 가로 획을 적습니다. 리자 리얼은 1번, 3번, 4번 쪽으로 약간 빛이 올라가는 리얼입니다. 세로핵을 길게 긋고 그 다음 차의 지읒은 1번, 2번 중심선 위에서 1번, 2번에 반반 들어갑니다. 중심선에 가로핵을 길게 긋고 그 다음 차자는 지읒이 1번, 3번 반반 들어갑니다. 2번, 4번의 세로핵을 길게 긋습니다. 짜다, 쌍지읒은 1번, 3번 반반 들어갑니다. 2번, 4번의 길게 세로핵을 긋습니다. 가운데 점을 찍고 닫자는 1번, 3번, 4번 쪽으로 올라갑니다. 2번, 4번에 길게 세로핵을 긋고 디귿의 끝부분에 점을 찍습니다. 반쪽에 비읍 1번 모서리에 적습니다. 받침이기 때문에 세로핵을 짧게 긋고 니은은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쪽자 쌍지읒은 지읒을 1분의 하나 2분의 하나 적습니다. 그 다음 중심선에서 가로핵을 길게 긋고 기역을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그 다음 추위의 지읒은 1, 2분의 중심선 위에서 적습니다. 반반 나누어 적고 중심선에 길게 가로핵을 긋습니다. 이응은 1번 모서리 적고 우를 빛을 올리고 빛을 내리고 받침이었기 때문에 세로핵을 길게 긋습니다. 그 다음 숯불 시옷은 중심선 위에서 1, 2번에 반반 나누어 적습니다. 치읒을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불자 비읍은 중심선 위에서 비읍을 1, 2번에 나누어 적고 가로핵을 길게 적습니다. 리얼을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위치에 따라 알맞은 자음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자의 지읒은 나머지 지읒보다 크기가 큽니다. 자자는 1분, 3분 반반 들어가도록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차자는 차자의 치읓은 숫자에 있는 받침으로는 치읓보다 그 크기가 더 큽니다. 그리고 쌍지읒은 짜자의 쌍지읒은 쪽자의 쌍지읒보다 길이가 더 길쭉하게 적어야 되겠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랑자의 이 리얼의 끝부분은 아예 붙여 쓰도록 합니다. 랑자는 네모 모양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자도 다자는 이 디귿의 끝부분이 아예 붙어야 되겠습니다. 붙여 써야 되겠습니다. 나다라 타파 이런 글자들은 모두 자음의 끝부분을 모음에 아예 붙여 씁니다. 니디리 티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자는 바른 세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바른 세모형 글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가로의 글을 길게 써야 되겠습니다. 조자를 적을 때 이렇게 적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길게 가로획을 길게 적어줘야지 바른 세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리자는 기울인 세모형의 글자가 되겠고요. 주자는 마름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마름모형 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운데 가로획을 길게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자도 마찬가지 끝부분을 아예 붙여 써야 되겠습니다. 쌍지읒을 적을 때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평행이 되도록 나란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자도 마찬가지 마름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마름모형 글자를 쓰기 위해서는 가운데 중심에 가로획을 길게 적어야 되겠습니다. 주차를 적는데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죠. 가운데 이 부분을 길게 적어줘야지 마름모형 글자가 됩니다. 숯불 할때 숫자도 마찬가지 마름모형 글자가 되겠고요. 불자도 마찬가지 마름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마름모형 글자는 1, 2분의 자음, 3, 4분의 자음이 오는 경우도 마름모형 글자고 추자처럼 받침이 없이 1, 2분의 자음이 오는 글자도 마름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윗자를 적을 때이 부분 약간 빛을 올리고요. 이 부분은 비춰서 내려서 적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국어활동 3학년 2학기 126쪽 위치에 따라 알맞은 자음자 지읒, 쌍지읒, 치읒 쓰기를 하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